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그냥 생각나는 건데, 원래 비도 오고 그러면, 비도 오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. 누구 사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, 사실 비도 오고 그래서 술 생각이 나서 뭐, 원래 술 생각이 나야 되는 건데, 맞나? 술 생각이 나야 되는 건 아니죠. 근데 그 우리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되게 술을 좋아해요. 그 아무래도 피는 못 속이나 봐. 어른들이 막 그렇게 막 술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막 그 보고 큰 게 있잖아요. 보고 크니까. 근데 이제 우리 학렬은 어른들 세대에 비해서는 술을 안 마셔요. 술 좀 덜 마시는 편이긴 한데, 그 지난번 명절 때 이제 지난번 명절 때 이제 딱 어른들 없이 우리들끼리 그 고종사촌 형하고 고종사촌 형하고 뭐 그 사촌 누나하고 그 그리고 이제 나하고 동생하고 재수 씨하고 사촌 동생들하고 딱 우리끼리만 딱 그 술을 마시게 된 거야. 드디어 우리끼리 마셔보네 하면서. 아니 뭐 그렇게 긴 시간 아니긴 했는데 약간 세월이 그렇게 된 거야. 근데 진짜로요, 정말 이 피는 못 속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피가 흐르니까 딱 비가 오면 딱 술 생각이 나고, 나도 우리 집안에 그 피가 흐르는구나 하는데, 조금 안주는 달라요. 그 이게 아무래도 그 우리 이제 친가 쪽이 전라남도 여수시니까 출신이, 그 아무래도 그 바다 요리들을 좀 안주를 많이 먹었었어요. 명절 때 모이면 그 해산물들을 안주로 많이 먹었었는데, 나는 근데 해산물이 입에 잘 안 맞는 종류가 있고 안 맞는 종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새우나 전복이나 새우, 전복, 장어, 꼬막, 굴 뭐 이런 거 정도는 먹어요. 근데 우리가 흔히 조개구이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. 제가 그런 걸 못 먹어요. 조개구이, 뭐 홍어, 전어 이런 쪽은 제가 또 안 맞아요. 그런 쪽은 제가 또 안 맞으니까 그런 쪽은 좀 제가 안 맞으니까 좀 막 어른들이 먹는 안주엔 제가 좀 잘 입을 안 댈 경우가 있어요.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먹는 편이야. 좀 이제 나도 좀 나이를 먹어가니까 좀 그래도 먹어보려는 음식이 생긴 거야. 그러면 언제까지 안주 없이 술만 마실 순 없잖아요. 나도 내 간이 있는데. 간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. 저 지방간이거든. 아 근데 저 술 마셔서 지방간 걸린 거 아니고요. 제가 지방간 걸린 이유는 사실 고등학교 때 몸이 한번 허해졌어요. 그때 약간 스트레스성이에요. 저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고 스트레스성 지방간이라서,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갈 때부터 저는 아예 그 술을 마실 때 그 투수가 그 투구수 관리하듯이 좀 제가 주량을 좀 어느 정도 약간 몸에 약간 느낌이 온다 싶으면 딱 제한을 걸었어요. 저는 그렇게 했어요. 저는 그렇게 했고. 근데 술 생각난다. 근데 술 먹방 하려면 19분 걸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사실 식구들이 내가 먹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. 먹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고, 그 또 그냥 가끔 먹방을 하든 그래 먹을 수는 있어. 근데 술 먹방은 솔직히 안 좋아할 거 아니야. 방송에서 술 마시지 말라 이거야. 그러니까 술 먹고 방송하지 말라고. 근데 방송에서 술 마시는 거는 내가 안 하는데, 걔도 술 먹고는 방송을 해요. 그 아 근데 밖에서는 술 먹방 할 경우에 있어요. 밖에서도 술 먹방 할 때도 있지 당연히. 그 술집 가서 방송할 때. 그러니까 나도 혼술하고 싶을 때는 있잖아요. 아 근데 술 솔직히 모르겠어. 생방송으로는 술을 잘 안 마셔요. 그러니까
그 유튜브용으로는 사실 그 녹화용으로는 술을 마시는데 그건 편집하면 되니까 편집하면 되는데 뭐 녹화하다가 술이 꼬, 그 혀가 꼬일 일은 없잖아요, 솔직히. 그렇고 그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. 나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좀 빨리 빨개지는 편이거든요. 이제 아무래도 이게 몸 자체가 좀 열이 있고 내가 그 간이 어릴 때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. 어릴 때 간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은 해독에 좀 시간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시면서 바로바로 해독을 못해, 간이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독 시간 필요하잖아요. 근데 해독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. 해독 능력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시고 나면요, 그 얼굴 빨개지는 게 빨리 풀려요. 그래서 홍익인간 상태가 좀 빨리 풀리다 보니까 저는 뭐 약간 뭐 음식점 같은 데서 술을 좀뭐뭐 반주? 뭐 반주 반주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. 식사하면서 반주 할수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술약속. 술약속 가서 조금 많이 마시고 집에 오더라도 저는 방송은 할수 있어요. 왜냐면 집에 오는 동안 술이 다 깨. 아, 물론 이제 술 먹고 와서 방송을 안할 경우가 있긴 있어요. 그때는 근데 술 마신 거하고는 별도로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. 술을 마시는 거하고는 별도로 몸이 피곤할 때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좀 그럴 때나 이제 방송을 가끔 쉴 때가 있죠.